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9일 최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두 그룹, 새로운 미래라는 그룹과 미래대연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각각 창당을 하다가 개혁미래당 가칭이죠. 여기 공동창당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래대연합이라는 거는 이제 이른바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이 했던 곳이고,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이 됐던. 그래서 어제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죠. 이 사람하고 새로운 미래의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했다. 이후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정당대회, 창당대회 성격이다. 2월 4일 개혁미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17개 시도지부 창당대회를 열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지금부터 여는 창당대회는 공동창당대회다. 그리고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자, 개혁미래당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여기하고 이제 통합 문제가 아직 남았죠. 근데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쳐져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중국집에 전화기가 두 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옆에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발끈한 거죠. 왜 개혁자를 거기다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저희가 중립적으로 본다면 개혁 미래당이라고 개혁자를 쓰는 이유는 뭘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제3지대 빅텐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3지대 빅텐트. 그런데 이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만나면 이거는 빅텐트가 아니고 중텐트. 그리고 한국의 희망이라는 양향자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서 개혁신당으로 합류한 거, 이것도 중텐트. 그 다음에 아직 중텐트에 합류하지 않은 그 금태섭, 류호정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인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다섯 개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세 개로 줄어들었죠. 자, 이제 이 새로운 선택인가 하는 금태섭 전 의원 이 정당도 어느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합쳐지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텐트들 두 개가 생긴 거고 스몰 텐트는 아직 하나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중립적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개혁미래당이라는 이 당명은 빅텐트를 향해서 가는데 좀 교집합을 하나 더 만들자. 개혁자를 붙여서, 자, 우리 이준석 개혁신당 쪽하고 같이 하겠다 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오히려 공표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또 한 번 러브콜을 한 거죠. 같이 하자. 우리 이름도 개혁자 반쪽 이렇게 붙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보건대는 이들 간에는 빅텐트를 설치하자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계열, 민주당 탈당파 계열에서는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그쪽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물을 쳐놓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그 그물을 빠져나가려는 듯한, 뭐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약간 재뿌리기식으로 나간다. 이 얘기는 결국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의 전체적인 그림에 합의를 했으면서도 실제 속마음은 중텐트 정도로 가서 우리는 따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아니, 자기네들이 개혁신당인데,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은 많이 다릅니다. 개혁자만 같지. 발음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걸 동일한 정당으로 이해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개혁신당 얼마나 알려져 있습니까? 뭐 저도 아직 입에 익지 않은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중국집입니다. 근데 그 옆에 뭐 비슷한 중국집 하나 뭐 둘 다가 알려지지 않은 중국집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 그거는 자기의 속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럼 대체적인 합의는 왜 했죠? 이런 의문이 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3지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갈래가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이준석 대표죠 이제 대표가 발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빅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중텐트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정당 기호 문제일 것이다. 정당 기호는요, 의석순입니다. 의석순. 현재 의석순에 밀리고 있죠? 이쪽에 그 개혁미래당,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개혁미래당은 현재 원칙과 상식 현역 의원 3명이 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는 양향자 의원 현역 의원 1명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의당이 3번, 정의당은 6석이니까 그 다음에 이 개혁미래당이 4번,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5번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역 의원을 더 확보하면 더 확보하는 쪽이 뭐 기호 3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 합치면 일단 4명이 되니까 2명 정도만 더 있으면 3명만 더 있으면 기호 3번이 되죠. 3번 쟁탈전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묘하게 의석이 같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 그럴 경우엔 어느 정당이 기호를 앞번호로 차지할까요? 그것까지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의석이 같고 뭐 어차피 지난 총선 때 그 참여한 정당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가나다 순으로 갑니다. 개혁미래당이 개혁신당 미음이 시옷에 비해서 앞이죠. 번호가 하나 앞섭니다. 아마 이런 점도 의식을 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정당 기호 순서상 개혁미래당이 개혁신당 바로 앞이다. 신경 쓰이죠. 이런 것만 봐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발끈할 이유는 없거든요. 아 그거 어차피 우리 같이 할 정당인데 더군다나 개혁미래당이 가칭입니다. 가칭. 개혁신당은 이미 뭐 당명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 개혁미래당은 가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2월 4일 창당대회 때 실제 명칭을 뭐 국민 공모를 한다고 하죠. 다른 걸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레 발끈하는 이유 그거는 안 될 경우를 자꾸 이준석 대표는 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따로 가고 2월 4일이 이제 그 개혁미래당 창당대회니까 그때 되면 이제 명확하게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뭐 개혁미래당은 이름을 그때까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당은 이제 제대로 된 정당이 되는 거고. 자,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 여기는 이제 어정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의 중재자 역할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설 이후라도 합치자 이럴 텐데 글쎄 그 중재가 성공을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왜? 이준석 대표의 이 개혁신당이 계속 이렇게 어깃장을 놓기 때문에 불신이 어찌 보면 쌓여가고 있는 거죠. 지금 불신을 해소해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설 그 즈음에 제3지대 빅텐트가 설치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불신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큰 틀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미래당이라는 이 이름에 이렇게 민감할까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